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24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단체 30여 곳을 초청해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신년 할례회라는 주제로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고 현장 영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동포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 후 열린 신년 할례회에 참석한 단체는 이민자 보호교회, 뉴욕 목사회 등 교계 단체 8곳을 비롯해 뉴욕 한인회, 퀸즈 한인회, 민권센터, 퀸즈 YWCA 등 평소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혜택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들이 참석해 각 단체를 소개하고 한인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뉴욕 교협은 깜짝 순서로 자랑스러운 동포상을 한미 중요회 이명빈 회장에게 수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해제한 방역 목적의 입국 규제를 복원하고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 26개국, 브라질에 적용해온 입국 제한을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오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대다수 방문자에게는 미국 입국 제한이 그대로 계속 적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3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조처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제한 입국 제한을 복원하는 조치를 넘어 이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입국 제한국 명단에 새로 편입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인구가 25일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집계 사이트 월드워미터는 이날 글로벌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억 1만 1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14만 4,1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누적 확진자 1억 명 돌파는 지난 10일 9천만 명을 넘긴 지 16일 만입니다.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9일 5천만 명을 넘긴 뒤 15일 안팎의 간격을 두고 1천만 명씩 증가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미국으로 이날까지 2,573만 4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2만 9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인도가 확진자 1,067만 7천여 명으로 2위, 브라질이 확진자 885만여 명으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작년 12월 발령했던 광역별 봉쇄령을 25일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전역에서 비즈니스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식당들도 야외 패티오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LA 카운티도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미용실과 쇼핑몰, 소매업소 등의 실내 영업을 수용 인원의 25% 제한해 이날부터 당장 허용됐습니다. 단 LA 카운티 지역의 요식업소 야외 영업은 오는 금요일인 29일 새로운 보건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광역별 자택 대피 행정명령인 리저널 스테이 앳 홈을 해제하고 다시 4단계로 이루어진 색깔별 영업 재개 등급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LA와 오렌지를 포함한 주 내의 대부분의 카운티가 여전히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퍼플 단계에 속하는데 퍼플 단계에서는 광역 봉쇄령 때와 달리 식당 야외 영업과 네일샵과 미용실 등의 제한적 실내 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토마스 아라곤 주 보건국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치명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의 집단적 행동이 생명을 살렸고 우리가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